신무실의 용산 이전을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죠. 바로 비용 논란입니다. 이전 비용을 놓고 윤석열 당선인 측이 주장하는 이 비용과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비용의 차이가 무척이나 큽니다. 지금 뭐 1조 원이 5천억이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.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뭐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저 받은 겁니다.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. 1조보다도 저는 그걸 보면서 훨씬 더 많이 들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청와대가 들어가는 국방부 건물 옆에 합참, 근지당 건물 외에는 전부 공원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. 10개 부대 이상을 다 이전한다면은 1조는 건물 짓는 그런 비용이 주어가 됩니다.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 걸로 예상을 합니다. 윤석열 당선인 측이 추산한 비용을 보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데 모두 352억 3천만 원이 소요됩니다. 그리고 기존 입주기관 이전에 118억 3천만 원, 그리고 공간 리모델링에 25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민주당은요, 집무실을 만드는 데만 500억 원이 든다라면서 국방부 등 연쇄 이동을 감안하면 모두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전 비용 1조 원? 이 내용은 가짜뉴스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. 윤한홍 청와대 이전 TF팀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. 민주당은 1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? 1조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생각나죠? 1조가 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?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뭐 1조를 든다고 하는 게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잠시만요.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5천억이 들 이유가 없잖아요. 5천억 주시면 500억 범위 내에서 쓰고 4,500억 돌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496억 원 안에서 그럼 연쇄 이동까지 다 해결이 된다는 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? 지금 연쇄 이동이라는 게 예. 국방부는 옆에 합참 건물로 이전합니다. 그리고 조금 부족한 공간은 국방부 경내에 있는 시설단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방사청 네. 이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. 있습니다.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다른 분들이. 비용이라는 게 양쪽에서 추산을 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이 차이는 무려 20배 넘게 차이가 나는 비용입니다. 어느 쪽에 더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무엇보다 어느 쪽의 주장이든 간에 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건 분명합니다.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? 이 500억 원도 안 되는 돈이라고 물론 큰 돈입니다. 하지만 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돈은 1조 원에 달하고 이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500억 원 정도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저도 1조 원이라는 것은 뭔가 많은 걸 신축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신 네.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것들 보면 당장 뭔가를 신축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. 이게 네. 뭐 이제 국방부가 이사 가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돈이 들 것 같지는 않고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청이 새로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을 하는데 한 4천억 정도가 들었습니다. 아하. 근데 청사 신축이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천억대가 넘어가는 돈이 든다라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요. 또 사실 지금 저런 논란들이 좀 의미가 없는 것이요. 이 500억가량이 든다라는 추산을 인수위원회가 한 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 있는 기재부와 행안부가 네. 마련한 안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인수위가 그냥 뭐 자기들끼리 했다 그러면 과소 추산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 있는 뭐 공무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추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에서 뭐 과소 계상됐다라고 하는 거는 좀 당정의 관계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네. 지금 현 정부의 기재부가 계산한 내용을 국민의힘이 받아갖고 발표한 게 지금 500억 원이 안 되는 네. 액수가 나오거든요.
그럼 민주당은 뭘 근거로 1조 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? 그렇다면 기재부가 어떤 금액을 산정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. 네. 이사 비용과 단순 리모델링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. 그게 한 400억 원 가량이라는 건데 실제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뭐 열겠다라고 했지만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경호 문제였습니다. 네. 그렇다면 국방부 용산에 새로운 어떤 정부를 출범시킨다고 하더라도 경호동은 당연하게도 신축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어떤 국방부 건물을 활용해서 하긴 어려울 겁니다. 그 비용만도 수천억 원이 든다라는 건데 저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 선거 국면에서는 계속해서 광화문에 이 청와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계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단기간에 관철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 뭐라고 그랬습니까? 광화문 시대를 여는 거는 국민 재앙으로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회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럼 그렇게 점검을 제대로 못했는데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그 국면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국민들은 당연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신축 건물들의 어떤 비용까지 상계하면 이런 사회적 비용까지 총했을 땐 1조 원이 넘는다는 것에 국민들이 크게 이론을 좀 제기하지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자, 용산으로 이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인수위는 예비비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. 국무회의에서 무난히 승인을 할지도 궁금해지는 건데요. 이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시죠. 동해와 울진 산불 같은 재해복구에 써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, 그 자체가 반민생적입니다. 게다가 예비비 집행을 위해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하는데 인수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.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을 요청하는 데 대해서도 무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무슨 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1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헛소문이나 내고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것이고